마지막 커플은 언제 했나요? 어제 저녁에 7시 정도에 집 얻는다고 건들려고 입을 부린가 봐. 저희가 고소 쳐대. 우리 찐땡이야? 찐찐찐찐. 네, 요즘 V리그 여자부의 최고 인싸 선화범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자택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님. 바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감독님 진짜 한결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보이시나요? 머리를 짧고 길고 이 차이 이제 예,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게 짧은 건가요? 이게 좀 짧은 거고요. 아, 이게 좀 짧은 거고. 이건 조금 길은 거고. 예, 이거는 좀 더 길 때도 있었지만. 예. 나에게는 흑역사가 있다, 없다. 딱 집어서 뭐라고 떠오르는 건 없지만 그냥 있을 거는 같아요. 저희가 한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아, 이건 흑역사가 아니다. 네, 지우고 싶지 않아요. 뭐 어때요? 조금 더 잘 쳤으면 좋았을 거라는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뭐 딱히 지우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개의 더 어려운 건 포커페이스 아니면 하이톤 목소리. 이 질문 드리는 게 하이톤 목소리. 하이톤 목소리가 어렵다. 네. 좀 노래 부르실 때도 거의 중저음 톤으로. 노래는 좀 이 빠르고 신나는 노래를 아유. 주로 선호해요. 트로트 중에서 네. 4분의 4박자 뭐. 4분의 4박자 트로트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정철 감독님 플립사랑 부르시는 거 보셨나요? 예, 네, 봤습니다. 사랑해 그대만을. 어떠셨나요? 네, 좀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더라고요. 그럼 감독님의 애창곡은 뭐예요? 여행을 떠나요? 오, 여행을 뭐, 떠나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요래요. 홍삼수를 네,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PPL이에요. 이렇게. 대나를 메고 황금빛 하얀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대곡을 향해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름을 찾아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마지막으로 핵인싸 이건가요? 안녕. 네, 이번에는 한송이 선수와 지민경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 뭘까요? 스타들과 관련이 있다. 한송이 선수는 그분과 관련이 많고요. 지민경 선수는 또 이 아이돌 세븐틴 팬으로. 저희가 게임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예요. 정말 간단한 객관식. 이기면 상품이 있어요? 아니요, 지면 벌칙이 있죠. 네. 무섭네요, 여기. 선화범 감독님 노래 부른 거 들으셨죠? 노래예요? 네? 저는 오빠 이후로 노래를 못 하겠어요. 언니, 저 이제 그 이후로 그 노래 듣질 않아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모든 맘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건 누구도 말을 안 해요. 한송이 선수부터 다음 중 그분이 맡은 배역의 이름이 아닌 것은? 1번 카일, 2번 나선재, 3번 정태수, 4번 박웅철, 5번 조동현. 4번 박웅철. 맞아요. 와. 박웅철은 그 사람이잖아요. 마동서. 뭔가 웅철일 것 같으세요. 아돌리 오빠. 네. 지민경 선수 주게 되셨나요? 네. 가장 최근 네. 세븐틴이 발탁된 광고 제품은? 1번 등산복. 네. 2번 치킨. 네. 3번 콜라. 네. 4번 화장품. 4번. 자, 들어주세요. 나는 정답을 2번. 들어주세요. 너 늦었어. 2번이야. 아, 진짜요? 어떤 화장품 광고를 보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 네. 아니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아, 이거 부끄럽다. 정답은? 2번. 아, 진짜요? 치킨? 아니, 근데 그, 치킨 언제 했어요? 그 뉴이스트랑 같이 했잖아. 오, 이거 못 봤어요. 팬이 아닌 것으로 판독됐습니다. 이라고 하면 네 곁을 떠나려 할 때마다 울고 있을 네 모습이 떠오르면 나를 붙잡아 자꾸 내 맘이 너무 아파서 너를 떠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제 오늘 현타와요 오늘 현타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민경아 포기하면 안 돼 민경아 오늘 KGC 인삼공사 방털기를 도와줄 선수는 바로 오지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게, 지리게, 다 털어버리고 가시죠. 가시죠. 나왔다! 아유, 봐봐, 봐봐. 봐봐요. 입을 부린 거 봐. 야, 이 언니는 아니, 그죠. 옛날 갬성. 그죠. 알죠? 시골, 그 시골 농무 갬성. 야, 아까. 신탄지잖아. 아, 신탄지. 신탄지에 맞게 있어요. 봐봐, 아까. 아, 그만해. 그거 하지 말고 빨리. 저기서 고속 쳐도 돼, 내가.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네. 이 사람 이거. 와, 이래서, 이래서 인삼공사 선수들 얼굴 그 뭐냐. 광채가 난다고. 광채도 얼굴. 나고 피부가 다 좋네. 와, 됐다, 이제. 됐다. 나 할 만큼 했어. 저 할 만큼 했어요. 그죠? 아, 알겠어요. 아, 자, 그러면 이거. 아, 언니 찐땡이야? 찐땡이야? 찐땡이 아니야. 아, 찐땡이야. 뭐, 줄게. 모자나 뭐, 그러니까 팬들이 딱. 어, 받았으면. 이거 괜찮다. 이거 그냥 이거 가져가. 이거 어때요? 괜찮아?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쁜데? 네. 이거 새 거예요. 새 거예요. 네, 저도 선물 받은 거. 딱 보면 이 뽕이 이런 게 안 죽었네. 그럼 이거. 네, 아. 이거. 이거 받으시는 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둥아! 안녕하세요. 난둥이요. 우리 팀 난둥이야, 난둥이. 귀엽죠? 신나님 맞죠? 난둥이. 나 누구 모자? 자, 재밌잖아요. 자, KGC 로고밖에 K! 저희 팀 모자입니다. 아~ 저희 팀 모자. 보자. 네. 아, 너 일부러 지금 맨 처음에 여기 네. 보는 건가? 아, 자세가 자세가 됐네. 자세가 됐어. 아, 네. 가볼까요? 네. 난둥이가 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짐이 돌아온 네. 것 같아요. 봐봐요, 이물들이 잘해. 이렇게 이물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깔끔한. 재현이 방 가서 봤어? 밑에는 막 아유. 화려하고 막. 아이고 가봐 내가 오정 선수 거기 고속쳐 된다고. 아이고 방송아 여기 봐도 돼? 그래요? 어. 어. 뭐야? 팬들이 편지 써주셨던 아. 거라서 선물 같은 거? 편지 되게 많구나. 어? 에이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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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 이것도 탐 난다. 그렇죠, 그렇죠. 어. 새 거. 아, 그래, 이거 새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그럼 난 좀 그걸로 할까? 이거 할까? 네. 정품이에요, 정품. 새 겁니다, 새 거. 그래도 제가 소중히 이제 샵 다닐 때나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건데 이젠 잘 들어주세요. 제 작품이에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이번 시간은 보고만 있어도 든든한 선수들이죠. 한수지 선수와 유희옥 선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한수지 선수는 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아직까지 1년 넘게 신혼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매력 포인트는? 집에 자주 안 가면 되는 거 같아요. 집에 자주 안 가면 됩니다. 많은 분이 공감할 것 같아서. 내일 안 보면 돼요. 아. 또 유희옥 선수 연애도 예쁘게 하고 있다고. 얼마나 행복하신지만 살짝 전해주시죠. 약간 수지 언니 원래로 자주 안 만나니까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역시 바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액자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오빠야 노래에 맞춰서 율동이나 애교를 팬들의 어떤 짤 소장을 위해서 나는 널 좋아하고 널 좋아하고 너도 날 좋아하고
유효 선수의 애교를 봤으니까 한수희 선수는 네. 남편분이랑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이구동선 퀴즈를 한번 오빠 밥 먹고 있다 그랬는데 해볼까 합니다. 큰일이구만. 봤어. 어, 자기야. 왜? 아니야, 오빠 여기 방송하고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이 동시에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은? 하나, 둘, 셋. 6월 17일. 6월 17일.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라. 네. 마지막 뽀뽀는 언제 했나요? 하나, 둘, 셋. 어제. 오. 6시 45분. 오, 시간까지. 어제 저녁에 6시 45분. 확실한가요? 한수지 선수 얼굴 중에 가장 이쁜 곳은? 하나, 둘, 셋. 다 이뻐. 틀렸구만. 눈이. 마지막으로 응원하는 한마디 해주세요. 불상 없이 잘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빼먹으신 것 같은데.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는 게스트는 특별 게스트죠. 한유미 해설위원과 한성희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반가워요. 아니, 갑자기 어쩐 일 있어요? 아니, 한성희가 네. 귤을 가지고 네. 가라는 거예요. 귤 배달하러 왔어요. 그 즉석에서 그랬구나 한번 할까요? 서운한 거 얘기해야 됐나? 서운한 거 딱히 뭐... 서운한 게 없는데? 근데 아마 한성희 선수는 있어. 많이 성희 선수는 있어. 내 생각만 했구나. 성희 선수는 아마 아직도 있어요. 내가 그때 언니 집 얻는다고 돈 빌려줬잖아. 돈 빌려줬잖아. 야. 근데 분명히 돈 빌려주기 전에 맞아. 무슨 이자를 잡는다고 했어요. 아직도 안 줬어 이자를. 아 원금은 돌아가. 아니요 아직 아니고 원금은 아니 반만 줬어. 이게 뭐야? 왜 아직 안 줘? 내가 송이뱅크. 갑자기 송이뱅크. 송이뱅크 여러 번씩 필요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니 이자가 언제니까? 이자 아니 원금이라도 달라고. 자 이제 언니 얘기해봐. 나는 진짜 서운한 게 없는데. 그랬구나. 제가 내 옷이랑 내 신발을 신는 걸 진짜 싫어해요. 집에 가면 없어. 그게 내가 어느 날 필요해서 딱 집에 갔는데 없어. 아, 그 내가 신으려고 했던 신발과 옷이 네. 언니가 갖고 가는 거야. 얘는 운동하니까 잘 안 입 나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난 방송인인데 이제 언니들이 많은데. 아니, 방송인인 건가? 댓글 너무 많이 나와. 그래도 남친 송희 선수가 이해해 주래요. 좀 아니 저가 자꾸 나는 약간 방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미지만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내가 원래 이런 캐릭이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원래 그런 캐릭터라고 팬들이. 그러니까. 아니 내 그동안 내가 그러면 카리스마 했을 때도 웃었나? 헐 카리스마. 헐. 아닌데. 도도 카리스마였을 때가 예전에 막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때는 조금 막 사람들 와 니네 언니 카리스마 죽인다고 코트에서 갑자기 거기까지 거기에서 센 언니로 넘어갔는데 그 센 언니에서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해서 이제 갔다 오니까 사람이 유해졌어. 아 이제 네. 유해졌어요. 은퇴 전문가. 아니 우리 이모가 내 은퇴식 하는 걸 봤는데 은퇴식 하는 걸 보고 내가 해설 은퇴하는 줄 알고. 아니 진짜로 나 뭐 이모가 얼마나 은퇴를 하는지 이모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유미는 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은퇴를 하냐고. 엄마가 너무 혼내. 아니 방송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은퇴도 잘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한유미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랩탑이야 뭐. 우리 팀에 자연미인 오기 전에 우리는 탑이었어 얘가. 죄송해요 제 귀는 이렇게 들려요. 집에서 이렇게 저 275 이거는 무조건 남성 팬입니다. 고현민 선수 애정품이랑 고목화 선수 애정품 잘 받았습니다. 책 잘 읽고 쓰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준 선수, 박상민 선수, 김민희 선수 감사합니다. 최준준 선수 감사합니다.